안녕하세요. 잼미아가 호피 밭에 왔습니다. 또 이쁘고 좋은 호피 나오면 제가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또 깨진 호피가 한 점이 있네요. 그렇게 사람들 댕기도 이렇게 한 점씩 빠지네요. 여기도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미스 호피가 한 점이 또 이렇게 나와갖고 있네요. 빛깔은 이쁘죠. 아름다운 그래도 호피가 있습니다. 빛깔이 너무 아름답네요. 여기도 호피가 깨져갖고 이렇게 있네요. 그래도 구경이나 해보세요. 좋은 호피를 한 점도 했답니다. 무지개가 있어갖고 새카맣죠. 그래서 또 이걸 깨끗이 모여고 식으면 아주 또 좋은 무늬가 나온답니다. 대충 조금 모욕을 숙여놓은 게 눈이가 이쁘게 선명해가 나왔죠. 호피가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종류 호피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사람 얼굴 모양 같이 호피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물길 따라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 봤더니 여기가 또한 점이 보이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댕기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한 점이 또 있네요. 이게 그날그날 운이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거 왔거든요. 그래도 그날은 못 봤답니다. 색깔이 이쁘게 나왔네요. 아름다운 단풍 색깔이죠. 야, 귀엽고 이쁜
뽑히네요. 제가 어제 그제는 짐장안이라고 뽑히밭대를 못 왔더니 우리 슬라마치 깽이를 안 갖고 왔고 저 귀중한 지팡이를 갖고 깽이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그냥 땅을 팠던지 지팡이가 오시게 됐네요. 우리 아들이 원수목 나무 벼락 맞은 지팡이 나무다고 이렇게 좋은 지팡이를 해줬는데 우리 슬라마치 그냥 깽이 대행으로 열심히 호피를 팠답니다. 누나 아, 좋은 지팡이를 갖고 함부로 했죠. 예.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동생이 그러니까 봐줘야죠. 이 돌은 차돌인데요. 땅을 판 게 또 이렇게 이쁜 차돌이 한 점 나오네요. 차돌이 멋있게 생겼죠. 예. 이 지역이 좀 풍풍 빠지네요. 여기도 한 점이 있는데 긴 것도 맹키고 아닌 것도 맹키고 그러네요. 황토물 좋아하고 아이고 호피가 많네요. 너무 시큼해갖고 잘 안 보이죠? 조그마게도 사이즈도 딱 맞고 진짜 아담하니 좋은 호피 같아요. 이런 호피는 자대 깎아갖고 놔두면 멋있겠네요. 조그마한 야산인가 봐요. 아름다운 산이죠. 땅을 또 열심히 팠더만 나오라는 호피는 안 나오고 또 이렇게 복종이 생긴 또 차돌이 또 한 점 나오네요. 차돌이 복종해갖고 이쁘게 생겼죠. 차돌도 여러 가지인가 봐요. 노란 차돌도 있고 하얀 차돌도 있고 가만 차돌도 있고 또 이렇게 복종이 이쁜 차돌도 있네요. 색깔이 이쁘죠. 진짜 아름다운 차돌이네요. 또 이렇게 갈대밭 숲속에가 안전 났다나 미세 호피가 이렇게 또 한 점 있네요. 그래도 빛깔은 아름답죠. 호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빛깔이 나온답니다. 또 모욕을 쉬는 게 너무 아름다운 빛깔이 나네요. 진짜 아름다운 빛깔이죠. 멋있죠. 빛깔이 너무 아름답네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갖고 때가 좀 벗겨진 게 가끔 가다가 한 장씩 또 보이네요. 여기도 또 한 점이 보이네요. 한 점이 있죠.
뒤에는 때가 끄어머니 끼갖고 호피가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제가 또 대충 오역을 시켜갖고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너무 오래까지 있어갖고 닦아도 닦아도 안 지네요. 그래도 화려하니 이쁜 빛깔이 나오죠. 순창호피는 이렇게 떡들이면 길어 납다하니 주로 생경이 많이 있네요. 전 몽실 이랬으면 더 이쁠 건데 이렇게 떡들이 모양으로 얄팍한 거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도 아름답게 잘 나왔죠. 호피 많이 보시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